그건 네 생각이고 코너입니다. 네, 꼰대와 MZ 세대 간의 대화는 어떨까요? 여보세요. 네. 그 나를 보면서 꼰대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쪽 보고 얘기하셔야죠. 꼰대와. 아니 근데 꼰대 내가. 아니 뭐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가.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하잖아. 그래요. 인정 안 인정. 인정. 아, 인정이지. 네, 그 인정할 거 그래, 인정해야지. 그래. 그럼요. 그 누가 뭐라냐고. 빨리 넘어가. 알았어. 당연히... 빨리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네. 자, 죄송해요. 네. 네. 어디까지 갔어요? 어, 꼰대. 아무것도 안 했구나. 네, 우리 MZ 세대 대표 주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마케팅 팀의 황선영 인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서 오십시오에 온 럭키 이선영입니다. 아, 준비했는데 준비했어. 아니, 야, 럭키 이선영. 황선영 인턴이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 반가워요. 막 이랬더니 어, 우리 성빈님 만나서 럭키. 잡채 그러지? 진짜 확 그냥 와 이렇게 잡칠 수 있어? 어, 잡채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요, 럭키 선영이라고 오늘 성미 진행자님 만나 뵈서 럭키 선영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 마음에 없는 말 그리고 잘해줘야 돼. 사회생활 잘하네. 어머 아무 대답도 안 해. 아니, 정말 럭키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자 예. 그리고 우리 제작국의 강지수 PD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에 나오게 돼서 럭키 MZ입니다. 옷에 럭이 있어. 야, 럭키. 럭. 야. 이제는 안 되니까 몸으로 준비해. 아 힘들다. 아니 저 준비 안 했는데 옆에서 하는 거 듣고 아 나도 뭔가 좀. 아니 부담스러운 건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왜 자꾸 시켜요 그러니까. MZ도 부담스럽게. 죄송해요. 아니 근데 네. 우리 강 PD 요즘에 좀 생활이 피나 봐요. 목, 아, 금목걸이념 쫙쫙 아, 그냥 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 같아 보이려고 완전히 아주 주렁주렁 그러니까. 오 손에도 엄청 이야 힘 좀 많이 줬는데 네. 가벼워요 좀 찼으면 좋겠는데 역시 금수저 요즘에 남친 생겼어 봐요? 어? 아. 어?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요. 알았어. 근데 오늘 두 분의 의상이 그러니까 네, 약간 완전 제도를 이루는 막 튀는데 범상치 않은. 네. 아. 오늘 무슨 얘기예요? 오늘의 주제는 네. 패션 트렌드입니다. 아 근데 어깨에다 이렇게 저 허리에다 손 얹어놔야 돼?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되는데. 패션 트렌드입니다. 아, 패션 트렌드. 네. 오, 그러니까 MZ때 패션, 지금 요즘 패션과 또 옛날의 네. 패션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죠. 그렇지. 맞아요.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 의상을 또 딱 이렇게 차려입고 왔구나. 네. MZ답게. 우리도 좀 준비할 거구나. 네. 그렇죠. 그거 한번 일어나봐요. 네. 바지, 그러니까 뭐 아래는 어떻게 오, 잠깐 그럼 우리 강지수 PD의 패션은 어떤 그래, 패션이에요? 오늘 어떤 네. 컨셉이야? 컨셉이 아, 왜 네, 그 아, 죄송해요 제가 이 훅 들어가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모양을 보셨어야 되는데 근데 강지수 그 치마가 네. 굉장히 짧네. 아 이게요. 뭔데 말 안 나. 아니 이게 지금 우리 패션 우리 라떼하고 지금 MZ 세대하고 패션이 네. 이게 문제. 이 라떼 때도 말이죠. 미니 스커트가 있었어요. 그럼요. 1960년도에 네. 그 윤한기 윤복희 씨가 미국 갔다 와서 TV에 미니 스커트를 입고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굉장히 미니 스커트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그 다음부터 단속이 시작됐어요. 미니스커트 단속. 그 얘기는 들어는 봤어요? 네, 저 이거 회사에서 단속할까봐 큰맘 먹고 오늘 입고 왔거든요. 아, 우리 회사 단속 있어요? 네, 단속 복장 단속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왜 단속했냐?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네. 길거리에 자 대나무자나 30cm 자를 다 들고 그래서 다 왔다 갔다 했어. 30cm. 모든 아가씨들은 다 도망다녔어. 왜냐면 걸리면 안 되거든. 아니 그럼 풍기문란죄로 걸리거든. 제목이. 풍기문란죄. 그러면 치마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면... 무릎팍부터 치마의 길이까지. 그 어딘지 알죠? 이렇게 쫙 허벅지는 데까지 네. 쫙 해가지고 20cm가 넘었다. 그러면 무조건 경찰서로 끌고 가는 아니 무슨 고등학생 그러니까요. 뭐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때 있었어요. 그럼 키 큰 사람이 불리하겠네요. 무릎팍부터 그렇지. 농다리들이 불리했지. 맞아. 아, 그리고 거기가 좀 긴 사람 있잖아요. 밑에는 짧고 다리가 그쵸, 밑에는 저 짧고 저 허벅지가 긴 사람 네. 허벅지가 긴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요즘 세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게 성희롱죄가 되겠죠. 어? 이렇게 아무래도 절대 안 되죠. 동처 그럼 안 돼.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자주 그런 적이 있었다. 근데 이게 다시 요즘에도 짧은 치마 입나요? 미니스커트? 지금 우리 강정 PD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네. 짧은 치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네. 제가 사실은요 밀레니얼인데요. 요즘 그 약간 저 젠지처럼 입어야 돼. 오늘 방송 출연하려고 젠지처럼. 뭐예요, 젠지는? Z세대, Z세대. 제너레이션 Z에서 젠지라고. 난 또 젠장은 알아도 젠지는. 나는 젠장은 알아도 젠지. 배고파요. 그래서. 그래서 좀 저도 그 젠지처럼 입고 왔어요. 밀레니얼이지만. 아니 근데 우리 강 PD는 평소에도 이 패션 센스가 대단합니다. 맞아요. 패션 피플. 그럼.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액세서리도 액세서리도 잘 맞아요. 어울리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럭키 비키 아 럭키 아니, 럭키 지수잖아. 얼굴도 빨개졌어. 그러니까. 그래요.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요. 오늘 컨셉이 이제 그런 컨셉?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컨셉 얘기 못 간 거 같아요. 소개해드릴 네. 이제 젠 그 Z세대 칭찬에 약하구나. 심장이 두근 거려가지고 말을 더듬게 되잖아요. 차라리 욕을 하라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네. 그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Z세대 네. 룩 중에 저는 이제 짬뽕을 해왔어요. 짬뽕? 왜냐하면은 제가 또 Z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 Z세대처럼 입으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아무 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섞어서 왔거든요. 섞어서. 근데 보니까 또 Z세대도 섞어서 입는 걸 좋아해요. 믹스매치. 믹스매치 핵심. 네.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롭고 편안하고 좀 스포티하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요즘 네. 맞아요. 유행이 자유롭고 네. 힙하다고 하죠. 그렇지. 네. 그럼 우리 황선영 저는 올 가을 트렌드를 책임질 좀 저희 지금까지는 요즘 좀 Y2K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패션 그쵸. 좀 쨍하고 복고 네 복고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을에 좀 그런 거에 지친 사람들이 좀 차분하고 좀 그런 룩을 많이 이제 유행을 할 거라고. 아니 그래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급진 룩을 오늘 네, 그래. 입고 왔어요.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 약간 이렇게 할머니가 입는 그 그 이성기 씨가 지금 의상은 할머니 의상이야. 전형적인 백으로 쫙 했어. 눈부셔요. 이성기 씨 일어나봐. 아니 저는 전형적인 그 한복 패션 얘기하는지 모르고 안 잡아주시네.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올 화이트. 예, 올 화이트. 오늘 신발도 흰색이라고. 아, 이렇게 들어서 예, 신발. 그 우리 때는 말이죠. 그 네. 건달 달건이들이 저런 식으로 입었어. 백바지, 백바지, 백구두. 모두 다 근데 허리띠 까만 걸로. 진짜로. 진짜로. 정석이네요. 옛날에 좀 한 주먹 했는데. 그리고 허리띠가 네. 챔피언 벨트처럼 뭔가 크게 있어요. 왜냐면 왜 그게 벨트가 크냐면 앉아야지 빨리. 그 저게 싸움할 때 좋거든. 풀러 가지고 돌리거든. 옛날에 그래서 건달들이 이런 거 많이 입어. 그거 내가 알잖아. 잠깐만, 저도 나름대로 이쁘게 입는다고 보는데 건달이 보니까. 아니, 선배 너는 지금 어떻게 입으셨는데? 나는 봐보세요. 붉은 악마예요. 나는 이게 보세요. 네. 봐봐. 뭐지? 블랙핸드. 나는 이거 허리띠도 없어. 블랙핸드야? 나는 착하게 자라서. 네. 허리띠가 없다고. 붉은 악마. 아 오늘 빨간 거 입고 하나 건들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약간 좀 지는 MG 패션 여기는 네. 좀 뜨는 MG 패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가을 패션은. 가을 패션. 네. 우리 황선영 인턴처럼. 맞아요. 차분하게. 아니 근데 그렇게 입는 게 이제 황선영 인턴은 워낙 이제 어리니까 예 고급져 보이고 예쁜데 우리 입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옷도 그러니까 잘 소화를 해야 돼요. 저 보아 플립사랑님 이무수 씨 패션 최악이다. 연예인인데 코디 좀 쓰시죠. 쓰자요라고 하네. 던통님은 저도 MG이지만 성미 누나는 일수바 들어가는 거. 맞아. 오늘 캐릭터 패션 캐릭터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일수라고 아세요? 일수? 돈밭. 일수 가방. 일수 가방.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저런 의상에 딱 이렇게 들고 다녔어 이렇게.
저거 같이 들면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러니까 타이트예요. 정말.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또 한때 유행이었어. 어 자세가 좀 나오시네요. 그러니까요. 얼마 저분 여의도에서 일수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앙 백마타곤 환자님 앙드레 성미 반가워요. 앙드레 김 알죠? 알죠. 맞아요. 김봉남이에요. 네. 파이널 성함이 김봉남이에요? 아, 본명이. 아. 김봉남이에요. 비게님 블락코어룩이 유행이래요라고. 네. 그래요. 그리고 칠갑산 아픈 누루님이 등산복이 최고요. 나는 잘 때도 입고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성민 17호 팬님 풍기문란 유죄라면 문소빠는 무기징역이에요. 아, 예. 어떤 일을 하셨죠? 내가 모르는데 나를 또 이문수 씨? 어. 몰라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숨쉬는 자체가 네 그래. 그리고 문수 시조세와 성미 어르신 방송인가요? 라고 모르는 산책님 치마 길이 45cm 이상 잡힌다라고 45cm 이상? 어? 뭐가? 이상? 치마 길이 자체가 뭐가? 치마 길이가 45cm보다 짧으면? 모르겠어요. 뭐가? 이제 좀 제대로 다시 써주세요. 아, 내가 아까 그 얘기한 게 맞아요. 그 저 미니스커트 그 단속 나왔을 때 경찰들이 자를 들고 있었다니까 자를. 그때 나는 그때는 뭐 태어났을 때니까 6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이 그 들고 다녔대요.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도 많이 했어요. 잘 들고 다니면서 여자 그 미니스커트 입은 그분들 무릎부터 시작해서 재는 거야. 20cm가 안 되잖아요. 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우리 그래팡님께서 그냥 깡 지수로 인사하시면 제일 좋다고. 깡 지수입니다. 자, 네. 그러면은 네. 근데 이 모든 의상들이 다 저거잖아요. 이거 요즘에는 복고풍이잖아. 다시 돌고 돌잖아요. 맞아요. 그죠? 10년을 또 한 번씩 뭐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이문수 씨가 이야기한 아까 그 60년대에는 네. 윤복희 씨의 미니스커트로. 그렇지. 그 다음에 70년대는. 70년대는 그거 아마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청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리바이스. 리바이스. 아~ 그리고 조다시. 뱅뱅. 아 실시하지만 나 화장실 왔으니까. 조다시라는 있었어요. 오, 브랜드.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뱅뱅 있었고. 뱅뱅. 어 그리고 청청으로 갔어요. 청청. 맞아. 청청이 뭐냐면 청자켓, 청바지. 맞아. 그것도 나팔바지. 야 이거 최고의 진짜 아주 그냥 저거 있었지. 그러네요. 유행이었지. 많이 입고 다니셨어요. 그럼 많이 입었죠. 쪼다시 이것도 아주 쪼다시 어저 이제 쪼다되는 거 같아. 안 입고 다녔으면 쪼다. 그 브랜드를 전혀 모르는구나. 어 모르는구나. 말 그려져 있는 쪼다. 네. 한국 거였다. 한국 거.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 일본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뱅뱅 알아요. 뱅뱅 엄마가 알지. 잠옷으로 사주셨어요. 아 뱅뱅. 뱅뱅이 어 잠옷. 이게 편안한 나왔어? 바지 같은 거. 그래요? 청바지가 뱅뱅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 자 그리고 뱅뱅. 이제 저희가 90년대로 가면은 90년대는 청바지도 약간 물이 막 이렇게 빠진. 그렇지. 스노우진. 스노우진. 네. 스노우진이 약간 청바지가 물 빠. 이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몰라서. 물 빠진 거. 네. 청바지가. 네. 물이 빠졌다고. 워싱. 아 그래 워싱. 근데 워싱이 요즘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뺀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요. 점박이처럼. 어수선하게 빼는 거 있잖아요. 어수선하게. 아 그러니까 왜 빨래하다가 하얀 옷 집어넣으면 왜 물들잖아. 네. 어 그런 식으로 나왔어. 예전에는. 그게 이제 블루 색깔 스노우진이 있고 이제 또 검정 색깔 스노우진이 있었어요. 오. 청바지가 그렇게 바뀌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지가 예전에 승마 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허벅지는 두껍고. 네. 밑에는 종아리는 붙는 거예요. 옛날 소방차 알아요? 소방차? 네. 소방차가 많이 입고 나왔어. 그거를 우리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단꼬바지라고 그랬지. 단꼬? 단꼬바지. 단꼬바지로. 아, 단꼬바지. 몰라. 전혀 몰라. 아, 몰라. 미안해. 네. 단꼬바지. 우리 외계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네. 이제 나중에 찢어진 청바지가 나오기 시작했지. 아, 찢청. 뭐라고? 찢청? 네, 찢청. 찢어진 청바지. 찢청. 찢청 요즘도
많이 입습니다. 아, 그죠, 찢정. 네. 아니 근데 청바지를 보니까 또 세대가 다 다르네. 그러네. 네. 저희 때도 미니스커트 입었어요. 저희는 뭐 단속 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안 했지. 나이트 갈 때 무조건 미니스커트 입어야 되는데. 진짜 한 줌짜리 있잖아요. 선 하나를 된 스판텍스. 똥꼬 치마. 그렇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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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일명 반쭈 바지. 네. 거기다가 이제 치마. 이게 쫙 붙는 거. 그렇죠. 어. 치마는 밑에 붙어야 되고 위에는 이제 블라우스 입고 항상 그 미니스커트, 하이힐 이 정도. 하이힐. 우리 때는 그랬죠. 저 할머니가 네. 그 전에 제가 할머니가 이렇게 입었다고? 아니요, 저희 할머니가 좀 노신 것 같아요. 오, 왜, 그 왜, 막 왜. 유리 씹어먹는 그런 얘기 하시고 근데 제가 한 번은 치마를 입었는데 네. 보통 이렇게 어르신들이 치마 길면 이렇게 늘려주시잖아요. 근데 할머니 갑자기 허리춤을 딱 잡더니 오. 치마를 한, 두 단을 탁탁 그래서 그래서 아니 이것은 너무 짧으면 똥꼬 보일 것 같은데 어, 어. 이렇게 입어야 예뻐. 그래서 우리 때 그랬어요. 치마를 허리를 접어요. 왜냐면 치마들이 다 길게 나오니까 네. 집에 있을 때는 이제 길게 해서 나오고 네. 밖에 나오면 두 단을 잡는 거지. 할머니 집에서. 야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네, 조금 많이 하시네. 왜냐면은 강 PD 어머니가 저랑 비슷한 연배시니까 할머니도 한참 노실 때지. 그럼요. 네. 그러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우리 때? 우리는 그 폴로 모자 많이 썼어요. 아 네. 폴로 모자요? 폴로 캡 모자. 캡 모자. 아~ 네. 면티 하얀 면티 같은 거에 폴로 색깔대로 다 쓰고. 그렇지. 네, 네. 어, 요즘 MG도 캡 모자 많이 써요. 맞아. 어, 그래요. 약간 그 좀 스포츠 느낌 나게 해가지고 편안한 느낌으로. 캡 모자 많이 쓰는 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네. 그때 당시 80년대 초 요때만 해도 그 바바리 코트. 어? 아 바바리맨이 아니야. 바바리 코트. 아, 나 바바리맨 아니야. 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 아, 바바리 코트 말이 뭐? 왜냐면 그게 당황스러워요. 바바리 코트에다가 네. 이 목도리 있잖아요. 목도리 쫙 흘리는 거. 영웅본색 아닙니까? 영웅본색? 영웅본색의 주윤발 흉내를 만들었어. 아~ 영웅본색 알아요? 네, 모르는 네, 것 같은데. 영화. 주윤발. 알 것 같아요. 어, 아~ 그 흉내를 많이 내느라고. 그거 이렇게 코트 탁 쳐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팍 하는 그렇지. 거 알죠? 입수시개 여기다가. 어, 입이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방패드는 약간 까불지 마. 이거지. 많이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요즘에는 목도리 하더라도 이렇게 칭칭 감았잖아. 그때는. 춥더라도 목이 그냥 폼으로 하고 다녔으니까 아~ 그냥 널쳐놨어. 그리고 괜히 손, 주머니에 한 손 딱 집어넣고 색깔은 검정색이었지. 아~ 그 바바리 코트에 검정색 목도리. 그럼 상상을 해봐. 내가 좀 젊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딱 서가지고 네. 바바리 코트를 입었다. 아우 진짜 극혐이다. 어 화면 어색해. 아 조인성이면 몰라도. 어? 그러니까. 야 조인성이 너무 싫대는데 어떡하니? 자 이제 오렌지님 늦책 오셨고요. 찰리오님 교복을 나팔 바지, 잠옷은 트라이, 뱅뱅은 편하다고 전통님 올리셨고 네. 비긴이기님 하늘처럼 빼잖아요. 실구름 마냥 뭘 빼나요? 네. 전통님 저는 90년대 고등학교 다녔는데 워싱으로 한 청바지 입었는데 학주쌤에게 걸려서 맞았던 기억이 난다고. 에녹사리님 어찌 어찌 대화가 되네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집에 데려가요. 백마 타고 온 환자님. 에녹사리님 가리봉 동 풍기물란 바바리 문수라고 딱 걸렸다고. 예. 헬리오트로님 요즘 인기 있는 시트루 브랜드가 실은 한국에서 90년대 진짜 패션 피플들은 즐겨 입었어요. 서태지도 오? 즐겨 입었습니다. 스투시 아 스투시 시트루가 아~ 아니야. 스투시 시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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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싶어서 아 스투시 요즘 진짜 많이 유행하죠. 어, 맞아요 맞아요. 스트릿 브랜드로 맞아요. 그쵸. 어, 저도 저희 딸이 입어가지고 입고 왔는데 저희 팀장님이 입었나 그때 누가 입었지? 그 나, 저희 그 제작국에는 네. 하나씩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커플러기를 할 때 엄청 싫어하더라. 아, 네. 아. 자 그러면 자 우리 그, MZ세대 지금 얘기 좀 네. 이제 계속해 트렌드 네, 네. 어떤 옷? 네 저 조사해 왔어요. 네. 네. Z세대가 아니라가지고 네. 요즘 코어룩 이거가 맞는 것 같은 게 제 네. 동생이 10살 어린데 이 발레 코어룩 진짜 많이 입더라고요. 발레 코어룩에는 발레리나 옷이에요? 네 발레리나 네. 완전 발레리나 같이 입
입지 않고 어. 이렇게 발레리나 느낌이 나게 아. 예를 들면 투투 스커트 같이 이렇게 뭐 망사로 맞아, 된 맞아, 맞아, 맞아. 망사 여러 겹 네, 겹친 네, 네, 스커트랑 네, 네, 네. 이렇게 쫄쫄이 좀 위에 아 쫄쫄이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 나시 같은거나 이렇게 스타킹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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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정도는 네. 양말 뭐 네. 약간 네. 느낌 같은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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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입기도 하고 맞아요, 네. 또 이것도 많이 입는데 근데 오늘 우리 강 PD도 약간 주름 치마 약간 네네 맞아요 주름 치마요 비추하지 않나요? 신발도 약간 발을 막 올려 막 양말도 그런 느낌 나게 아 요즘은 그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많이 신던데요? 아니 이게 있었는데 저 또 안 신어가지고 오 발목 있는 것까지 이게 유행이래요 이게 촌스럽다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옛날 때 요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본 같은 것도 뭐 머리 같은 거 따가지고 리본이랑 같이 따가지고 이렇게 리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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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같은 데에도 끈 같은 걸로 리본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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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아 또 리본이 또 유행이에요 네 그 발레 코어룩에 들어있는 요소예요 그 리본 네, 끈 맞아요. 리본 같은 게 머리에도 머리에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늘 하고 오면은 미쳤다고 하겠지 아예 아니요 요즘 Z 세대로 그러게요 네 발악을 한다 발악이라 그러겠지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블록코어 네, 블록코어 룩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네. 완전 스포티한 룩이에요. 그래서 오. 유니폼 어? 유니폼? 축구 유니폼이나 농구 유니폼이나 약간 이런 거를 아. 매치해가지고 같이 입는 그런 거를 블록코어라고 합니다. 아, 아니 그래요? 우리 딸이 그걸 입길래 너는 뭐 조기 축구에 나가냐고 그랬거든요. 약간 축구복 같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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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좀 이제 박시하게 이렇게 입고 왜 잘했어요? 뉴진스가 네. 그렇게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저기 라디오 코리아의 기자분도 손흥민 아니 저 누구지 손흥민이 아니라 누구야 그 저기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이 이강인 선수의 그걸 또 유니폼을 입고 있어. 오 맞아요, 맞아요. 한동안 입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아요. 네네. 예, 블록코어랑 이게 또 유행이구나. 그래요. 네, 힙하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까 등산복 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 Z 세대들도 등산복을 잘 입어요. 등산복. 네, 근데 그들은 등산을 가려고 입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뻐서 입는 거죠. 예쁘게 힙하게. 아. 예를 들면은 그런... 등산복 뭐 등산화를 신어요? 어, 네, 등산화처럼 좀 못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투박한, 네, 투박하게 생긴 운동화도 유행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운동화랑 위에 약간 바람막이 같은 그런 룩 해가지고 고프 코어 룩이라고 아~ 그것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고프 코어 룩. 네, 뭐 어디 가서 안적하려면 네. 색깔 좀 이렇게 매치 잘 해가지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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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렇게 많이 입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황선영 인턴이 입은 룩은 어떤 룩? 저는 네. 올드머니 룩 맞나요? 올드머니? 네, 그런 룩으로 올드머니. 해가지고 좀 차분하게 약간 요런 스타일이고 대대손손 이렇게 부자였던 것처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드머니 네. 아니 저같이 이렇게 막 그 부자인 것 같아 보이는 보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금박이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건데 진짜 부자는 고풍스럽게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티나지 않고 황선영 인턴은 금수저고 우리 강지수 PD는 졸부인 거죠 그래. 우리 그럼 우리 저기 강지수 PD는 그러면 어떤 룩이에요? 이 룩은? 저 네. 믹스 매치 룩. 믹스, 아 그리고 저요 사실은 머리 스타일도 요즘 최신 유행하는 웬디 컷. 웬디 컷? 네 그 웬디스? 레드벨벳. 네. 네 레드벨벳 가수? 네 레드벨벳의 웬디가 이렇게 짧게 층낸 머리를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유행 막 했거든요. 네. 네, 제 동생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잘라가지고. 아, 유행이 있잖아, 머리도. 우리 때는 생머리 이렇게 길게가 유행이어서. 이게 나는 이게 지금 몇십 년 때 이 머리 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뭐 윗도리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맞아요. 그 블록코어로. 약간 스커트는 발레 코어로. 이렇게 해서 조금 섞어봤어요. 이문수 씨는 맞아요. 어떤 룩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MZ세대 중에서. 어? MZ세대 룩. 여태까지 설명한 룩 중에서. 우리가 룩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근데 우리 때는.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때는. 그 어깨 뽕. 아, 마이 제 자켓에. 아, 지금 시간이 없다. 아, 어깨 무조건 뽕 여기 무조건 여기에 솜 같은 거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솜? 어.
어깨 좀 넓어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딱 각자 그 각자 보여줬어. 그거 아직도 우리 집에 있다. 왜 못 버리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나도 집에 있어요. 아, 진짜? 그거 집에 있는 분들 나오세요 다 지금. 아. 깜짝 움찔움찔 하실 걸요 아마. 아 근데 이 시간만 되면 참 시간이 금방 가서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우리가 좀 빨리 한다고 빨리 갔는데도 그러네요. 네. 네. 자 우리 다음 이 시간을 또 기대하도록 그러니까요. 시간 너무 봤어요. 자 우리 네. 가기 전에 나가실 때 우리 네. 저기 레드카펫 걷는 거 패션쇼 한번 패션이니까 네. 네. 패션쇼로 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좀 화면 네. 좀 잡아주시고요. 저희들이 네. 잠시 전화 의자, 말씀 의자 제가 빼줄게요. 그래요? 네.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 지금 네 준비했어요. 워킹 자 유튜브 봐주세요 여러분. 나가주세요.